안녕 여러분. 오늘 뭐지? 우리 뭐지? 주제가? 메이크업이에요.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이 있습니다. 게스트 빨리 와줘요. 인싸라고 소개해줘. 우리 인천에 있는 핵 인싸 게스트. 인싸요, 인싸. 인싸 봤어요. 저희 이렇게 주원 같은.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핵 인싸입니다. 인성 싸가지. 오늘은 이분 제가 메이크업을 서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거든요. 되게 무서워. 김카다시안의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저도 머리를 잘랐어요. 일단 저분은 기초 했죠? 네. 기초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예요. 이거 왜 가져왔냐면 당신이 하려면 망칠 수도 있으니까. 우와! 야, 이거 뭐야? 거울 이래. 거울 이런 거울 있어. 어떻게 보여줘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거울이야 지금. 이런 거울이라고 이상. 가지가지 하죠? 아, 야, 나 엉덩이. 이게 좀... 정상인데 지금 거울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아, 내가 방석 같은 거. 빨리 와주세요. 일단 저는 메이크업 1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순서만 알려줘요. 순서는 일단 카다시안 얼굴이 어딨죠? 카다시안 여기 있어. 아까 그 우리 그 두드리기는 거 안 사왔나요?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걸 가져왔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황금 롤이에요. 네. 아 이분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남겼으니까 머리를 네. 미리 제가 이렇게 수시로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런 피부 톤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메이블린. 이게 뭐야? 제품이에요.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영은 또 제가 그림을 그려서 기가 막히거든. 와우. 와. 아, 나 믿어. 관자놀이를. 관자놀이를 파격적으로 없애버리네요. 그럼요. 또 이런데 이렇게 있고. 나 믿어. 그죠, 허리를 좀 펴세요. 잘 나오네? 잘 나오지? 아, 여기를 깠군요. 와. 그다음 와, 손으로 하나요? 난생 처음 보는. 뭘로? 저 우리 뭐죠? 이걸 왜 샀죠? 이거는 그거 분칠할 때잖아요. 저 사실. 네. 저 약간 화고거든요, 화고. 화장품 고자여서. 뭔지 모르고 사셨죠? 이거? 네, 맞아요. 이거 근데 얼굴에 바르는 거 맞겠죠? 맞아요. 저기 올리브영을 갔는데 시커먼 게 보여가지고. 근데 되게 딱딱하다. 내 거 엄청 말랐나? 그게 아니라 당신이. 네, 아까 제가 많이 네. 귀찮게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지금 제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아 기다려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이틀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샤 명암이 들어가요. 명암이. 눈 이렇게 눈 있는데는 눈 이렇게 살짝 까마요. 아 죄송한데 광대는. 광대 안 하는 거. 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너 이거 편집할 때 그 컨투어링 쉐딩 어떻게 넣는지 그거 짤 있거든? 그거 옆에다 꼭 붙여라. 왜? 내 얼굴. 왜? 지금 쉐딩을 여기다 했어요. 이거 쉐딩이에요? 네. 쉐딩을 지금 여기 볼딱지에다가 근데 이거 피부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저한테 하이라이터가 없어요. 그 점 아시고 요령과 제가 컨투어링을 이게 그럼 컨투어링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그냥 흑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눈 감아주세요. 네, 밖에 부족들이 있나 봐요. 부족들이? 자, 이렇게 색깔을 다운시켜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와우! 이거를 어떻게 이거 맞지 않아? 내 얼굴 역시 미대 나온 듯한 느낌. 이렇게 스케치를 놀라지 마세요. 지금 눈썹 뭐 완전 똑같으니까 살짝 그 환한 느낌의 아치형 알죠? 아치형. 네. 실제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에 이렇게 눈썹 그리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세요. 죄송한데 스케치를 아티스트 손에서 담배는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눈썹을 제가 수정을 할 거예요. 눈썹을 계속 이제 그릴게요. 그려주세요. 어머 코를 막 이런 거 막 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눈썹 결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한쪽 코로 숨을 오시는 거죠? 네, 저 비염이신가요?
네. 근데 다행히 조용히 하세요. 이쪽 코는 움직이시면 또... 안 돼요. 결이 중요해요. 결이 이렇게 눈썹 결 방향으로 빨리 하고 탕수육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정면만 봐주세요. 그 느낌 있죠? 느낌 있어 지금 그 느낌이 느낌. 자 이제 눈썹을 대충 그렸으면 이제 눈썹 수정을 해야 된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데 아치형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이제 어떻게 뭘로 칠하죠? 붓으로 하나? 이제 네 이걸로 다시 이제 좀... 이걸로 다시 얘를 다시 와 다시 앵그리버드예요. 조용히 하세요. 다크서클 이런 데를 이렇게 잘 조져줘야 돼요. 그걸로 한 번 더 눈썹을 채워줄게요. 채워주세요. 눈썹을 무슨 점 찍듯이. 자, 이렇게 눈썹이 완성이 됐어요. 조용히 해보세요.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는 왜?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할게요. 새 건가 봐요. 네, 근데 여기 동생 거예요. 네가 이제 컬러를 맞추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손으로 하던데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니, 일단 다 열어 제껴 놓는 거야. 이 약간 원래 메이크업 그거 할 때 밝은 거부터 칠해야 돼? 어두운 것도 부터 칠해야 돼? 너 미술 하지 않았어? 밝은 거부터? 그렇지. 난 컴퓨터로 할 때는 어두운 거부터 해가지고 나는 여기가 컴퓨터가 아니야. 그러면 붓 좀 줘봐요. 말 존나 요 제품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얼마큼 칠한 줄 몰라요? 님 이렇게 삼각존을 만들어서 이렇게 왜요? 왜냐면 네네. 이게 이목구비 외국인 이목구비를 만들려면 항상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삼각존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목구비 네. 장난하면 안 돼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 컨텐츠 진지한 거랑 조용히 하세요. 입술 하세요. 자 여기 서양인들 이 카메라 좀 보면서 서양인들은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언더까지 살살. 아 언더를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눈썹까지 이어주면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살짝 살색 느낌으로 건강미를 살짝 줘야 돼요. 진짜 나 근데 거기다가 섀도우 하는 거 진짜 나는 근데 난 진짜 색깔이 뜬다. 어떤 게리 뷰티에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지. 강미야 이 오렌지로 이렇게 너무 눈두덩이라 하면 눈두덩이가 아파 보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게 딱 포인트 일자 알지? 얘로 살짝 그 비벼줘요. 왜요? 이게 뭉쳐있으니까 여기가 살짝 유령 신부 느낌 나긴 하지만 특히 여기 이런 데는 사용 비벼줘야 돼요. 이번엔 아이라인을 할 건데 아이라인을 곧 손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손 이걸로... 씻었어요? 아니요 분량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와우. 자, 여러분 제가 마스카라를 못해서 이 친구가 대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할게요. 움직이지 마요 무서우니까. 발린 그 다음에 이제 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립을 하면 끝이에요? 네. 끝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입술이 네. 약간 오버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알게요. 근데 붓으로 하면 안 돼? 붓이 없어. 근데 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안 했어? 그냥 진한 색으로 이거 스케일링이에요? 치아 스케일링 받고 있는 거 아니죠? 환장하겠다. 자 이제 검은색으로 명암을 주면서 잡아줄 겁니다. 검은색 여기 어딨어요? 어두운 이제 그 팥색으로 이거 뭐 아니 뭐 잠깐만 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살짝 그 다듬을게요. 그걸로요? 저는 항상 모든 걸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전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내요. 오! 느낌이. 이렇게 하시면. 괜찮나요? 킴 카다시안이에요. 잘 나오지.
카다시안 언니를 옆에 내가 둬야지. 그쵸, 예. 자, 끝! 내년 봐요. 안녕. 끝!